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그 시나리오 작성 또는 문학의 영화화에 있어서의 그 각색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특히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구성,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산막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에서 구성점, 그죠? 구성점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구성점이 상당히 그 진화를 이어가는, 다시 말하면 뇌의 뇌사살을 이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놉시스 작성, 어떤 프롤로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프롤로그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산막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고, 주제가 어떻게 쓰였고, 그다음에 주제와 시나리오 주제와 등장인물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그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가 오늘 그 영화적 얘기를 몇 가지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학의 영화에서 우리가 중재를 보면은 무르나우 일출, 선라이즈 같은 영화를 하나, 원래가 세계 뭡니까? 하나 예로서 보여줄 것이 무르나우 일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줄 것이 하이니히만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의 하이니히만, 유명한 소설가인데, 풍자 소설인 신하 대 운터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영화가 여기 나오는 코나드 볼프의 고야 또는 잘못된 인식의 길, 이래 돼. 요거는 리오트 포이트 반거가 1951년에 쓴 역사 소설입니다. 역사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요세 가지 이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에 시나리오의 주제와 주인공 설정 이런 문제의 그런 관점에서, 특히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은 이 무르나우의 그 일출이라는 거죠. 여기서 무르나우가 미국으로 가서 제일 처음 소문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1927년대 영화고요. 발마 광화하고 중기에서 말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여성 이미지, 브라운 빌트죠. 부정적인 여성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문학과 유사하게 현실로서의 자연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영화고요. 자연은 리얼리즘 층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장식적 기능, 영화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시나리오의 그런 작성에서 자연의 장식적 기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연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수 있는 것이 우주의 무한 공간 속에서 자연 풍경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출은 리터너에 대한 헤르만 주드만이라는 독일의 그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소설인 디 라이즈 나 틸지트로의 여행, 이런 소설을 영화한 것입니다. 틸지트는 카리닌그라트의 한 마을 이름, 리투아니아의 근방에 있는 겁니다. 이름이고, 독일 드라마 작가이자 소설가인 주드만이 러시아에 가까이 있었던 프로센 제국의 리투아니아 근처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향토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멜로드라마는, 일출에서 멜로드라마 영화 형식입니다. 일출의 영화 형식이고, 마지막 남자를 만들 후 미국의 폭스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무르나우, F.W. 무르나우가 일출을 만들고,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였던 칼 마이어와 함께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비유적인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느 시일 과정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 영화는 자연은 우선 못 가지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지만은, 관객의 자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파노라마, 파노라마 주인공의 도시에 대한 동경으로 잃어버린 유토피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주인공의 관점에서 잠깐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초점이 주인공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은 두 사람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의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이것은 결혼의 위기와 또는 새로운 시작에 관한 영화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제목이 일출입니다. 일출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존넨 아웃강이라고 해라 뜨는 거. 이런 일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물론 여기에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거는 비유법, 특히 메타포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일출이 어떤 시대적인 의미와 연결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메타포, 비유, 이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래가, 이 저 영화가 두 사람이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는데, 이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닥친 이런 사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다 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소설 주드만, 해라반 주드만의 소설에서는 주인공들 이름이 다 나타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두 사람이 노래라는 관점에서 주인공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익명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면은 익명의 주인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익명의 주인공을 얘기를 할 경우에 이 영화에서 앞에 나오는 소설에서 내가 조금 전에 주인공들의 이름이 다 있었는데, 영화로 할 때 이 사람은 주인공을 다 삭제해버리고, 이름을 삭제해버리고 익명화를 시키고 싶다는 것이죠. 그 익명화 시킬 때 어떻게 앞부분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익명화를 시킬 때 어떻게 앞부분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예, 주인공의 등장인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적, 내면적인 형성은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또는 뭐 거의 제시되지 않고, 주로 외적 등장인물의 그런 표면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요 직업적 또는 개인적, 사적, 이런 관점에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앞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의 등장인물이 앞에 도입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우선 좀 보겠습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영화 관객한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지, 전면에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인 내용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일출. 이게 이제 우선 저희 보면 일출이 그래요. 두 사람에 관한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에 관한 노래 우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죠. A song of two humans. 그죠? A song of two humans 라고 하는 그런 관점. 예,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니까 주인공이 두 사람이 부각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제시되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전개되는지 앞부분을 어떻게 같이 한 프롤로그적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헤르만 주드만 돼 있죠. From an original theme by 헤르만 주드만이라고 돼 있고요. Scenarios by Karl Mayer. Karl Mayer가 시나리오를 썼다. 그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예, 무르나우, 에프데올리 무르나우 또는 에프베 무르나우. 예, 요 앞에 나오는 요거 저 자막 앞에 제일 처음 시작된 자막 부분을 좀 보세요. 예. 예, 한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 노래는 어느 곳에 있을 것 같지는 있었는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언제나 어느 곳에 있었는지 있을지도 모르는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다. 우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와 시골과의 대비, 해가 뜨고 진 것의 대비, 낮과 밤의 대비. 그 다음에 고통과 행복의 대비, 이런 대비적인 관점이 강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에 나오는 요 자막, 그죠? 영화 시작하는 자막에서 강하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이게 나오는 형식을 보니까
한여름 휴가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mer time, vacation time에 되어 있는데, 예, 상당히 이제 익명 속을 강조를 하고 있죠. 대중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고요. 예, 주인공이 이게 극속에 진입하는 나타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도시에서 이제 시골로 들어오는 과정을 우선 보여주고 있죠. 우선 시골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기차배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운송수단을 통해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그런 곳임을 강하게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작은 배를 타고 휴가지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드디어 이제 휴가지에 도착을 해서, 우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서 주인공의 소개가, 두 사람을 다 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그런 과정을 우선 나타내고 있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진입 시퀀스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가 도중에 한 도시 여자가 있었는데 온 지가 몇 주가 지나갔었는데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선 익명의 여성, 익명의 주인공의 두 사람의 노래 중에 한 사람인 익명의 여성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계속 누군지는 밝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 관객에게는 아직까지 주인공이 아직까지 베일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여성이죠. 여성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른바 도시 여자. 그죠? 모든 거리 도시 여자가 등장하면서 이 주인공의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 우리가 분석했던 거 등장인물 얘기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제일 처음에 내면을 소개하는 방법이고 외적인 정면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자신적인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니죠. 자신이 보여준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외적인 등장인물의 그런 관점, 그죠? 행동하는 등장인물. 그래서 우선, 뭐, 직업 정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 휴가를 떠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직업이 있는 여성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생활, 혼자 있을 때, 사적인 혼자 있을 때 장면, 그 다음에, 요거 개인적인 결혼 상태 사회적인 아직까지는 뭐,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하고 혼자 있을 때, 직업적인 거하고 사적인 거, 이것이 두 가지다. 이 장면에서 노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인공 이제 남자가 등장하겠죠. 그까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이 여자가 머무르는 그 집, 소위 민박집의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내밀며 구두를 좀 닦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집을 나서서 가는 곳이 또 다른 한 사람, 두 사람의 노래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서 익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익명으로 나오고 있고, 요 가정, 요게 한 주인공 한 여성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가는 이 가정, 이런 가정은 주위의 등장인물들이 상당히 이제
말을 수군거리면서 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가는 과정을 그대로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실제 속도와 같은 속도로 이어가면서 보여주고 있죠. 드디어 다른 주인공이 익명의 주인공이 한 사람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역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등장하는 것도 역시 외적인 것이 등장하는 것이 외적인 것만 등장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등장이 한 사람이 외적인 것도 또 다른 사람이 외적인 것 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당히 어떻게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도시 여자와 여기 이제 농촌 남자인데 농촌 남자의 그런 모습 그런 아주 뭐라 할까요? 그냥 농촌 남자의 소박한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 있는 그런 곳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볼까요? 그러면서 이 남자의 그런 특성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여자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 남자의 또 다른 등장인물 한 사람이 이 남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외면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죠. 등장인물의 표면이 역시 마찬가지로 직업적 뭡니까? 개인적 직업적 사적 이런 관점에서 나타날 때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결혼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아내가 있고 아이도 있는 것이지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결혼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사측에 혼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관점이죠. 예,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아내가 등장. 역시 익명성입니다. 아내가 등장하면서 식탁을 차리고 있는 그 결혼 생활을 보여주고 있고 사적인 그런 것을 보이. 직업은 뭐 농촌에 있는 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의 직업적 관점도 조금씩 주어지게 되겠죠. 우선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의 등장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나리오에 서술할 때 이런 영화들 무르나우 같은 데서 이건 시나리오 작가의 마야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작가는 이 등장인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등장인물의 전개의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지금 네 가지 외적인 등장인물의 전개 방식, 외적인 등장인물의 전개 방식 이런 관점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일출이라는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예를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일출을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일출, 네. 예, 일출은 멜로드라마 영화이고 마지막 영화를 만든 후에 미국의 그 폭스 영화사 초청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무르나우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처럼 시나리오 작가인 칼 마이어가 함께 제작을 하고 자연은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사람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의 위기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는 시골의 농부로 살아가는 부부의 삶이 도시 여자, 이른바 그 당시에 그 모던 걸, 이게 1927년도 영화니까 모던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던 걸, 이른바 신여성이죠. 신여성에 관한 것이 이제 도시 여자로 알레고리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레고리 영화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뭐 신여성은 뭐 모던 시대에 쭉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신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등장했던 그 시대, 그러니까 1900년도 후반. 우리나라 같으면 뭐 신여성, 우리나라 1920대, 30대 그때도 우리나라 신여성 또는 뭐 우리가 흔히 모던 걸 또는 모던 보이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여성은 알레고리 인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일체는 시골 농부로 살아가는 부부의 삶이 도시에서 파괴되어가는 다다가다시 극적으로 하업하는
해피엔딩, 비유적인 해피엔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일출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여성은 도시 남자, 시골 남자, 도시 여자가 시골 남자를 절친에 이제 쭉 마지막까지 마지막 종국에 이끌기까지 마지막에서는 결국 달리 이제 반응을 보여주는데 한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뭐라 그럴까요? 파무파탈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우리 뺑드시에클이라고 하는 세기말 문화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파무파탈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시골은 전원적인 유토피아고 도시는 그런 유토피아, 전원적인 유토피아와 대비되고 있는 그런 곳, 이른바 뭐랄까요, 뭐 위험한 곳 이런 곳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 그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영화, 그 거리 영화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대도시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자연을 토대로 해서 성곽, 시골구, 도시의 낮과 밤, 햇빛과 달빛들이 이분법적인 대립의 영화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휴가철을 맞아서 도시로 온, 시골로 온 한 여성이, 도시 여성은 휴가를 끝내고 도시에 나오면서 얘기가 다시 전개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파무파탈의 이 여자는 1920대 영화를 대표하는 모든 걸 또는 신여성의 기호로 작동하고 있고, 그죠? 이 여성은 마치 체면술사처럼 시골 남자를 노예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농촌 남자와 이제 순전한 아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가정에서 이 신여성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살인의 모티브가 같이 작동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신여성이 그 도시 남자한테 그의 아내를 죽이기를 요청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죽여서 그 남자인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과 함께 도시로 가자고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량했던 아내를 죽일 작정으로 떠났던 이런 그 여행, 호수 위에서 여행, 그래서 마침 그 악한 의도로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실행을 옮기려고 하는 그 배 위의 장면을 로우 앵글로 처리되면서 이른바 공포 분위기, 로우 앵글 밑에서 위로 비치는 거죠.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노스페르트 영화에서 그 노스페르트가 루마니아 지방에서 독일로 올 때, 그래서 역시 오를로 백작, 허필기 오를로 백작을 같은 이미지로 연상시키는 거,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이미지 처리를 또는 컷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브라이언 영어, 남자 주인공 이름이 오브라이언, 실제 이름이 오브라이언인데, 조지 오브라이언인데, 이 농촌 남자의 영어를 개표는 모든 것은 여름에서 무르나우가 창조한 흡혈귀 오를록 백작의 여성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형의 그런 것을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스페르트에서 루마니아에서 독일로 배를 타고 오는 죽음의 사자인 흡혈귀 노스페르트와 유사하게 일출해서 호수라는 물의 요소와 죽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한 이 모든 그런 스펙터처럼 분산된 이미지로서 이 농촌 남자를 둘러싼 채 그를 붙들고 살인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까처럼 이 무르나우스의 카메라 워크가 상당히 이 주제와 연관돼서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 카메라 워크 장면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농촌의 그런 전원적인 풍경, 이런 풍경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 얀 베르메르의 그런 전원풍 풍경화를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을 아내, 아까 그 농촌 정의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여성, 익명의 여성 역시 19세기 독일의 동화 작가인 그림의 부엌대기 아셴푸텔에는 아셴푸텔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의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오브랩, 프레시포드라는 것은 이 여성의 부탁, 신여성의 부탁으로 이 농촌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이려는 것을 상상하는, 호수에서 죽이려는 상상하는 그런 장면이
먼저 앞에 프레시 포워드 나오고 그것이 실제로 뒤에서 이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새로운 그 카메라 기법을 보여주고 있고 그와 배경이 된 그 자연을 예술적인 그런 자연으로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이 영화는 강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 두 번째 예에서 볼프강 슈타우트의 신화 역시 문학작품 영화한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화 시작하자마자 이 영화는 어떠한 가정의 그 실내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 그 장면 이런 것 없이 실내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주 세밀하게 마치 우리 자연주의 기법처럼 실내 모습을 그러면서 영화는 한 아이 그런 사진이죠. 한 아이 사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좀 거기에 와서 딱 멈추면서 데어 운터탄이라는 제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어 운터탄은 신화라는 뜻이에요. 신화, 왕의 신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어린 나이의 장면을 딱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어린 나이의 그런 일대기, 생장 과정 이것을 상당히 이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암시를 하고 있죠. 좀 볼까요? 그다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게 나크넬 로망 폰 하이니크만 하이니크만의 그런 소설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과 영화다. 그죠? 예, 문학과 영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시나리오는 볼프강 슈타우트가 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계속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계속 이 어린아이가 계속 이 사진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계속 전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어린아이의 어린 시절을 위해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 오프닝 크레딧 실제 그러니까 첫 번째 시퀀스가 시작하기 이전에 그런 등장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소개하는 이 장면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패닝 슛의 그런 고정되긴 그런 곳으로서 어린아이 사진을 보여 이 아이가 주인공일 거구나 주인공일 같다라고 해서 관객에게 이제 얘기를 하게 주겠죠. 그게 신화라고 하는 제목이 하는 개인인데 그러면은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수도 있겠죠. 한데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는 이 사람에 관한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운터탄 나오죠. 예. 예, 감독이 볼프강 슈타우트라는 감독이 레지가 나오고요. 예, 대파 영화는 역시 소개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에 관한,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네, 이게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틀림없이 어떤 아이의 그런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이그 볼프강 슈타우트 신화라는 작품인데 신화의 의미는 이 소설 하이니크만의 풍자 소설 대 운터탄 1914년도 영화입니다. 소설입니다. 이것은 1951년도에 영화한 것인데 여기서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살던 그 시대 이 소설이 쓰여진 시대는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죠? 이게 황제 독일의 그 베를린 황제가 있던 그런 시대에. 물론 말기인데 그 시대의 말기인데 그 시대에 쓰여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를린 황제의 제국주의 시대의 의미를 이 영화는 그런데 동독 영화라고 하는 점에서 그 베를린 황제의 제국주의 시대와 히틀러의 나치즘과 같이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황제의 제국주의 시대가 역시 프로이센 왕국이죠. 프로이센 왕국의 그 마지막 시대
결국 이 시대에 결국 뭡니까? 전쟁을 일으켰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하는 점에서 역시 군국주의가 상당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대인데 그거하고 히틀러의 나치즘하고 상당히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볼프가슈타트는 이른바 반파시즘 영화를 뭐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서 반파시즘 3부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첫 번째가 살인자는 우리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 동독의 대파 영화의 제일 첫 번째 영화입니다. 살인자는 우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세 번째 영화. 그게 첫 번째 영화고, 그 다음에 이게 반파시즘 영화의 세 번째 해당되는 영화가 이 영화인데요. 하인히마인의 풍자소설 데어 온따탄 신하를 영화한 것이고, 1900년도 초에의 제국시대의 호헨졸른 황제인 빌레름 2세 시기에 집필된 소설과 유사하게 이 영화는 모순적인 성격인 소시민의 열광적인 국수주의자로 변해가면서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시민이 국수주의자로 변하고, 그렇다면 황제 빌레름 황제에 굉장히 충성을 하면서 국수주의자로 변해가면서 점점 더 신분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풍자는 1900년도 초에 독일의 민족주의 성향을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서 1950년대 동독에서 서독 복고시켜 나타나고 있는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는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화는 이러한 비판을 역사하면서 알레고리드로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1950년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예술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의 영화라는 관점에서 예술 중에 하나고, 하지만 이 하이피만은 이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는 주인공 디테릭 해슬링이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의 실내를 보여주면서 그의 위약했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의해 어린 시절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그가 베를린에서 공부하게 된 청소년까지의 성장기를 익명의 3인칭 해설자가 소개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을 해설자가 역시 익명을 해서 보이스오버죠. 보이스오버 계속 이렇게 관객에게 소개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롤로그 앞부분입니다. 이런 프롤로그는 프로시안 왕정시대의 신애와 같은 인물임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등장인물의 관계 보면은 이거는 앞부분과 조금 달리 뭐라 그럴까요? 내면적인 등장인물의 성장, 자선주의 성장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선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저번 시간에 잠깐 보았던 이 프롤로그의 그런 관점이 뭐라 할까요? 우리 그때 봤던 다섯 가지 중 한 네 번째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성장 인물인 이 사람은 뒤에 얘기가 중요시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 얘기를 압축해서 넣어서 소개하는 방법, 그죠? 그런 우리가 전에 봤던 프롤로그의 네 번째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그 성장 과정, 주인공의 도입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예. 네. 굴뚝에서 이어내고 이 아이 그 어린 시절의 교육 과정. 요즘 우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좀 맞춤식 교육이라 그럴까요? 어떤 집안에서, 소시민 집안에서 이 아이를 아주 그 집안에 안에 그 기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맞춤식 교육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이게 프로이센 제국의 마지막 시기에 그 시대의 그 교육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규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암기식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초등학생의 그런 교육 장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상 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좀 큰 도시로 와서 이제 다른 그런 그룹으로서 속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내가 좀 설명을 해보면요. 예. 예. 그리고 여기 부모에 의해서 주인공 디트리 헤슬링이 어르신 사진 집을 보여주고 있고, 부모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받았던 베를린에서 공부에 대해서 청소년까지 청장기를 익명의 3인칭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인공인 디드리히 헤슬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황제의 권위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권력을 지닌 자가 가장 즐거운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지닌 자가 가장 즐거운 자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는 국소주의적인 헬레나 왕조를 대변하는 알레고리적 인물이고요. 헤슬링은 이 영화의 주인공 신하라고 이름이 붙은 이 사람이 주인공 헤슬링은 권력과 연관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권력에 귀해야 한다. 이 사람이 철저한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등을 굽히고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삶의 그런 신조로 여기고 있고요. 그는 애국적인 국수주의자인 이기주의자, 위선자, 간능이 없는 배타적인 인물의 전형으로 이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학을 공부한 것은 그 네치히라는 그런 도시에서 제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고요. 그런 정부의 수장인 폰 볼코프에게 이렇게 상당히 아부를 하면서 자신의 제지 회사가 사업을 하는 제지 회사가 번성하게 만듭니다. 상당히 사업적 수완도 권력과 결탁해서 그런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정부의 수장인 본 볼코프의 비유 아래 헤슬링은 자신의 경쟁자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자신이 제지에서 정석적인 위치에서 일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들과는 타협하는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제지공사에 일하는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대표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영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사회주의 영화에서 이런 영웅, 노동자 영웅으로 등장하는 이런 관점은 이 영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인 구스타브 다임넨이 결혼해서 이제 이 상당히 성장하니까 사회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그런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탈리아의 신혼가정 도중에서 그는 드디어 황제에게 자신이 봉사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슈타우트는 이 영화에서 특히 이 시퀀스에서 샤단에서 연출을 의미하는 샷을 꾸며서 샤단에서 또 다른 어떤 연출적으로 샷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법, 이런 것이 이제 미장 카드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런 미장 카드 기법을 이 영화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장 카드는 어떤 의미냐면 프랑스 비평가 앙드레 바징이라는 그런 비평가가 있는데, 이 비평가가 얘기하고 있지 미장 카드라고 하는 기법은 인물과 대상의 정확한 구성으로 포착하여 영화 이미지를 3차원적으로 보여주면서 관객에게 이에 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기법, 이게 미장 카드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영화의 어떤 샷을 이루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장 샷이 있고요, 미장 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미지 층을 이렇게 중층화, 다층화 시키는 기법으로서 우리는 미장 압입, 우리 보스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는 미장 압입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80년대 프랑스의 영화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미장 이마지 기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도입하고 있는, 그러면서 영화의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창출하려고 하는 미장 이마주라고 하는 기법이 있고요. 그다음 미장 히스토아르, 역사 만드는 그런 역사 만들기,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기법으로서 어떤 이미지 역사의 층을 깊이 만드는 미장 히스토아르, 이런 기법이 있어요. 이런 기법인데 여기서는
미장 카드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장 카드는 어떤 거예요? 샤단의 또 다른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 그죠? 그래서 미장 카드라 그런 기법을 쓴다. 이모가 대상을 아주 구차하게 잘 포착하면서 영화 이미지를 다시 층을 지우는 3차원적으로 보여주고 관객에게 보면서 그게 인상적으로 남게 하는 그런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샷을 만드는 것을 어떤, 우리가 외부에서 뭐 샷, 여러 가지 샷이 있잖아요. 뭐, 클로즈업이라든지,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든지, 파노라마 샷이라든지, 미디엄 샷이라든지, 아메리칸 샷이라든지, 여러 가지 샷의 뭐 유형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단순한 샷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샷 속에 또 다른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 연출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 이것을 미장 카드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뭐 그런 장면들이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특히 이 누굽니까? 이 해슬링이 황제를 따라가는 그런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황제에게 굉장히 아부하는 장면이죠.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그 위치를 굽히려고 하는 그런 위치를 세우려고 하는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기법이 미장 카드라는 그런 기법입니다. 예, 그 장면을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여주겠는데요. 미장 카드 기법.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미장 카드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아까 얘기하는 이미지 샷, 이미지 속에 또 다른 샷을 집어넣나, 또 다른 이미지를 집어넣는 것. 이 과정에서 카메라는 드라마 특유의 기능을 하면서 관객의 공간적 구성을 통해서 관객의 공간적 구성에서 서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황제의 어떤 장면이냐면 황제의 마차가 지나가는데 황제 마차에 접근하면서 황제는 보이지 않아요. 황제는 이 사람에서 보이지 않지만 황제를 뒤따라면서 만세 만세 부르는 장면. 다시 말하면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영화 보는 사람이 이 황제와 신하가의 권력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이런 기법, 이런 것이 이제 미장 카드의 기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시키는데 이 클로즈업에서 마차에 있는 황제는 부분적으로 뒷모습만 보입니다. 누가 황제인지 분명히 보이지 않든 그런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불분명한 익명의 존재인데요. 이런 미장 카드의 이미지 미학은 황제를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황제의 권력을 더욱더 극대화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 마르탄 황제는 기마상을 봉헌하는 축제에 패스링의 축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퀀스에서 소설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폭풍이 밀려오는 어느 날 축제의 장식물의 휘장들이 막 휘날리며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는 가운데 광신적 애국주의자로 의회에서 얘기하면서 흥분하면서 연설할 때 이 사람이 연설할 때 그는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객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신이 진행하는 건데 폭풍이 덮고 있어 관중들은 모두 비를 피해서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되지만 해슬링은 그 폭풍 속에 모든 관객이 다 떠나고 없는 가운데서 혼자 관중이 다 사라진 가운데 혼자 그렇게 계속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음이 울리는 천둥 소리와 요란한 바람 소리 가운데 기념문의 황제의 기마상 앞으로 가서 경례를 하는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시퀀스는 국수주자인 신하로서의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황제의 기마상 주변에 모두가 폐허가 된 가운데 주민들은 폐허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은 나치 시대의 주간 요새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태호텔은 관객에게 빌헬름 왕조의 국수주의가 직접적으로 나치즘과 연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장면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세 번째 내가 여러분들 보여줄 영화가 코나드 볼포의 고야 또는 잘못된 인식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고야 또는 잘못된 인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독일어 하면 고야 오더 데어 아게 백스 데어 캔트니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 아까 얘기한 리온 포이트방거가 1950년에 쓴 동명의 역사소설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영화는 화가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것도 물론 문화가 영화입니다.
리온 포이트 방그가 쓴 역사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뭐라면 영화의 관점에서 주인공이 화가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아까 내가 제 보여 중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는 어떤 사람의 익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정을 내가 잠깐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우리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전기소설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기소설의 생장하는 가정, 성장하는 가정의 어린 시절을 프로로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요 영화는, 이 사람이 다 성장한 후에 관객에게 제시되고 있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잠깐 볼까요? 요건 또 다른 유형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화는 좀 시작되자마자, 한 작가, 여기는 화가죠. 주인공 화가죠. 그 화가의 그런 성장한 이후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등장인물의 설정 방법에서, 등장인물의 그 등장 방법에서,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인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 이 사람 직업, 일,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직업적인 일, 화가로서, 화가니까 제목이, 화가로서 이제 고야 여러분 알죠? 스페인의 요거, 화가. 스페인의 19세기 시대의 화가, 고야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작품은 문학과 영화이죠. 문학과 영화는 상호 매체적 관점에서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호 매체적 관점, 그 관점이 있지만은 특히 또 문학이 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온 포이트방그라고 하는 이 소설 자체가 화가에 대한 소설입니다. 고야라는 화가에 대한 소설, 화가에 대한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문학 작품 자체가 그 상호 매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학과 회화라고 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학과 회화라고 하는 그런 상호 매체적 상호 텍스트 매체적인 그런 관점을 지니고 있는 이 소설을 다시 영화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매체가 한 작품 매체 속에서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매체는 뭐죠? 영화, 문화, 회화를 같이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이 영화를 그 분석한다. 만약 이 영화를 분석한다 그러면은 물론 문학 작품, 아까 리온 포이트방가의 그런 소설을 잘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겠죠? 잘 읽을 뿐만 아니고 고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화로 나타났을 때 이 매체,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 문학이라는 매체의 특성, 그다음 소설의 매체의 특성이 각각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잘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특히 고야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보여줘. 일, 직업적인 일, 그다음에 개인적인 관점,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그다음에 결혼 상태, 이런 관점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장면 샷을 찾아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더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까지 내가 다 찾아올게. 분명히 찾아서 어느 시간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본 거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코너를 조금 내가 더 설명하면은, 제목이 고야 또는 잘못된 인식의 길, 고야 오더 데어 아베스 데어 에켄트리, 1971년도 영화입니다. 화가를 다룬 영화입니다. 리온 포이트방그가 1951년 쓴 동명의 역사 소설을 영화한 이 작품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활동한 스페인 화가,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이 프란시스코 드 고야인데요. 프란시스코 드 고야 라고 하는 이 사람 화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야라고 하는 인물, 사람 인물이 고유명사가 제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저작권과 관련된 협의 및 제작 과정에서 극작가 말트 얀카가 리온 포이트방그의 미망인인 마르타 포이트방그에게 언급한 것처럼 리온 포이트방그 부인이었던 마르타 포이트방그에게 언급하죠. 이 영화는 예술과 권력과 정신과 시대정신을 얘기합니다. 시대정신과 종교재판소에 관한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난 볼프의 고야 또는 잘못된 인식의 길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물론 소설 제목 같죠? 이 영화는 19세기 스페인 낭만주의 화가로서 동독의 낭만주의 수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고야 화가고의 일대기를 다루는 전기 영화예요. 그래서 전기 영화로도 아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전기 소설의 전기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화 언제 잠깐 봤었죠? 같은 전기 소설을 다루고 있는 그런 관점이지만 등장인물의 등장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는 시작하면 18세기 말 마드리드 스페인의 수도입니다 라고 하는 자막으로 시작하면서 마드리드 시와 시가를 행진하는 카톨릭 축제 축일 행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노라마 샷 멀리 있는 그런 것도 또 가까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샷의 유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행렬에 참가한 스페인 낭만주의 화가 프란시스코 드 고야의 가정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은 지금 주신 분이 화가이고 가정생활을 이루고 이런 것을 관객에게 등장인물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각각 익명의 두 사람의 노래 일출 그가 오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등장인물 전개 방법. 내가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의 문화가 영화 작품은 세 가지 이유.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주인공을 등장하고 등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세 가지를 내가 한번 하나의 그 유형으로서 여러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생을 보여주고 그가 창조적인 재능으로 인해서 명성을 얻고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관객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객이 상당히 가정이 유복한 그런 가정 이런 것을 이제 우선 첫 그 시코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위탁자 고객이죠. 고객은 마드리드의 저명한 가문들 이건 이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귀족들 귀족들 또는 뭐 저명인사들 이런 이 사람 고야한테 많은 그 제작을 의뢰를 합니다. 자기의 그런 무슨 뭐 생일이라든지 자 가정의 어떤 뭐 뭐랄까요 아주 중요한 행사 이런 것을 화가의 그림으로 남겨달라고 뭐 그 시대는 대부분 다 스페인 말고 다른 나라도 나와서 마찬가지였죠. 어느 시대의 이름이 알려진 아주 저명한 화가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 위탁 이른바 상류계층 위탁을 많이 받고 그렇게 이제 부를 축제하는 그런 과정을 가르쳐 보여주고 이 사람도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카를로스 4세의 왕궁, 그 시대의 왕이었는데요. 카를로스 4세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궁중 화가가 됩니다. 그는 공작 부인 알바에게 이끌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귀족 부인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게 공작 부인 알바라는 여자에게 아주 격정적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의 퇴폐적인 귀족 문화를 혐오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귀족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 퇴폐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왕과 교회의 신뢰를 얻게 되고 왕궁에서 자신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의 친구이자 협력자인 에스테베는 그에게 그런 패트릭 세계의 모순성을 지적하면서 그를 조국인 스페인을 두루 다니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이 궁중사회는 이러한 퇴폐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 말고 그 위에 다른 곳을 한번 쭉 이렇게 유랑을 하면서 실제로 이 시대가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생활상 또는 시대 정신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물론 아까 얘기하는 이 저자가 리온 포이트 반가르스 이 사람 막수주의자예요. 막수주의이기 때문에 현실 비판이 막수주의자는 현실 비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현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막수주의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동독 영화라는 관점에서 역시 현실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죠. 그렇게 귀족 생활, 이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귀족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서민, 일반적인 소시민의 삶을 더 한번 보게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랑길에 나서게 됩니다. 마드리드 한 음식에 그는 가수 마리아 로사리오를 만나게 되고 그는 그녀가 종교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의 종교재판소. 요즘 같은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재판소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역량이 컸던 재판소가 종교재판소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제가 있다고 판결을 받은, 있다고 노래. 근데 이게 자기가 제가 있다고 판결을 받은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게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모티브를 창출하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깊이 그런 삶에 들어갈수록 그는 스페인의 상황에 증명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고통으로 점점 더 이제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그런 그 삶과 이 시대의 사는 삶과의 그런 관계 이것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위에 이제 알바, 이 알바라고 하는 그 아까 귀족 부인 있죠? 공작 부인과 관계를 끊는데 그는 귀가 이제 청각이 점점 좀 멀어가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궁중을 떠나고 완전히 귀가 먹은 채 그는 아라곤에 있는 고향 마을, 자기 고향 마을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인 자기 친구 에스페테베의 도움으로 다시 자신의 일자로 돌아오면서 그는 사회와 교회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사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보고 마귀 때문에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 마귀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종교적인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죄인으로서 종교재판을 쓰게 되고 있죠. 예, 종교재판 시퀀스에서 종교재판 소장은 고야에게 카프리치오에 나오는 회화. 이 카프리치오는 고야의 그런 유명한 작품입니다. 일련의 작품들이에요. 풍자 그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작품인데 이게 다 숨겨진 의미를 묻게 되는데 이 작품은 고야의 대표 작품인 이 작품에 대한 질문은 사회를 지배하는 교회의 교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주림이 회화의 많은 이런 주제로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1960년대 동독사회에 대한 비판과 연관을 지우고 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영화에 대해서 내가 그 장면하고 조금 아까 저 뭡니까 운터탄이라는 그런 거 있죠? 그 장면을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만.